그 오케스트라 준비해 주셔서 핵심 멤버들만 모여서 좋은 모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회장님 인사 말씀 지난날 뵙고 오늘 이렇게 뵙게 되면 반갑습니다. 또 공사 담당하신 분들이 개인 일정을 이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업이 바쁜이라고 해외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260m 되는 또 크루즈를 또 한국에 갖고 오려고 제가 일을 쓰다 보니까 좀 많이 바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또 되니까 너무 가슴이 더 뜨겁습니다. 오늘 또 마음의 정상 준비 중인 주자님께서 여성 청결제 그리고 또 에너지 바 초콜릿을 또 이렇게 기부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강자 원님께서 오늘 홍삼을 하나에 10만원 정도 가는 것을 한 40박스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강자 원님께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모임에서부터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와인을 공수하고 참여해 주신 우리 정강목 교수님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종수 우리 사무총장에게 지난날 스노우버디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한번 안 풀렸는데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100박스를 그때 선물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인규 회장님께서도 그 주기세포 이것을 오늘 또 몇 개 아마 참여해 주신다고 하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최성조 성형외과 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저번에 무료 성형 수술권 한 장에 한 몇백만 원씩 하는 것은 다섯 장과 참여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못 나오신 여자 오늘 몇 분은 그 지금 성형 수술권 수술로 치수로 관계로 참석을 보냈습니다.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칼로 조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밝은 표정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라진 전에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다 보면 내 안에 행복의 파란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살다 보면 인간이 실현이 없는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적이든 뭐 정신적이든 인간 관계 사회 구성원으로서 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 게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한국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초창기 한국 무령원에서 인연이 돼서 이렇게 뵙고 왔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과정에 현재까지 도착했습니다만 저희들 사실 졸업여행을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졸업여행을 저희들 해외 리조트님들을 모시려고 하는데 또 시간이 그래서 여수로 해서 1박 2일 정도 해서 이렇게 다음 달로 가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잡았고 그 다음에 뭐 범선이랑 저희 또 사업장이랑 해서 다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까지는 회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 한 달에 모이는 것은 저희 사비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나 기타 등등은 좀 더 깊이 좀 그동안 마음경을 이렇게 봤는데 현미경을 이렇게 들여다봐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좀 연관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경제적 보험 그리고 내면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는 여자는 항상 이뻐야 되니까 저는 거울 공주예요. 사실은 아침에 저녁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도 거울 보고 줄이 하나 더 생겼나 안 생겼나 쳐다보고 정말 그래요. 그리고 또 머리 막 입고 머리를 하루에 수십 번 입고 있어. 그러니까 머리가 항상 찰랑거리는 것 같아요. 마사지가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거울 공주야. 여기 부엌에도 이 거울이 있다. 우리 딸이 매일 웃겨요. 엄마 거울에다 외워놨어. 바바다가 예쁜 모습 보려고.
정말 그랬어요. 자기 만족이잖아, 여자는. 그죠? 나이를 떠나서 자기 만족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잠시 잠깐 나갔다 왔더니 또 뭐 얘기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원우님들이 오늘 좀 덜 오셨는데 더 많이 오게 해가지고 정말 이기가 굉장히 강성하게 나가야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막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제가 막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는데, 누군가를 나서서 정말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총 없으면 내가 그래도 총을 해야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안타까워요. 우리 얼마나 예쁘고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성이 좋은 사람들만이 모여야만 그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2기 원단에 여기 명단에 있는 분들 제가 하나하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게 소중한 인연이거든. 우리가 6개월 동안 함께 했지만 그래도 우리 2기라는 그 마음으로 2기를 떠나서도 저는 그래요. 꼭 뭐 거기 2기보다도 우리가 정말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런 모임을 한다는 것은 정말 흔치 않아요.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소중한 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보단 재미없게 할 거야. 왜냐하면 따박따박 교과서 같은 사람들은 그것밖에 몰라. 나는 또 막 더 붙여서 재밌게 얘기하고 그러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우리 줄기세포 그 의사 선생님이 만드는 그 에너지바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무설탕에다가 우리 골프치러 가지고 가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박스하고 또 여성 청결제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면 드리려고 저거 무거운 데 가져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선 김명식 회장님께서 아주 통 크게 저희에게 또 후원을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더 그 곳이 더 여러분들 덕분에 빛으로 환하게, 그 빛의 시어터에서 빛으로 하는 미디어 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그 미디어 전시가 다 죽었다는 그만큼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김명식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7월 16일 날은요, 그날 오셨던 분들 저희가 무료로 다시 초대해서 감사 행사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그때는 많이 오셔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미리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제가 어디 가니까 그 옆에서 아줌마들이 막 백종원이랑 막 사인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받고 줄기세포 맞고 다시 저 젊은 오빠 박상호 되돌아가고 있는 이은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기 우리 원로님들한테 제가 자세히 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줄기세포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최고 실력을 가지고 일본의 대기업 회장도 우리 병원에 와서 뭐 파킨슨 치료 받고, 또 외국의 전직 대통령도 저희 병원에서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치료를 받고, 또 신부전, 암보다는 무서운 신부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은 금방에서 금방 하는 그런 뭐 가짜 줄기세포가 성행하고 있는데, 저는 식약처에서 1호로 허가받은 바이오 회사에서 제대로 된 줄기세포를 가지고 또 제대로 젊어지게 하고 난치병 치료하고 암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원우님들한테 얘기해서 약속을 했는데, 우리 원우님들이 오면은 정말로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해서 우리 원우님들이 10년 젊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저는 평생 군대 생활하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오늘 저보다 나이가 많은 무조건 누님이고 또 형님이고 우리 아버님처럼 평생을 같이 하는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무위원장으로 사실은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홍삼볼 하면 저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그런 이광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대인 홍삼볼 꼭 기억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저를 암지혁 닮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네, 조금 이제 더 젊으신 분들은 이지룩 닮았다고도 얘기를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지룩 닮았다고 말씀하신 분은 조금 더 젊으신 분이고, 네, 제가 이제 오늘은 선생님께서 잠깐 부르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 좀 많이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씩 이제 조금씩 살아남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좀 전문적으로 좀 진행하는 지역은 유럽하고 중동 지역이고, 골프 투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의 그 알프스 전망대 힐토른이라는 전망대가 있는데 한국 대표 사무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유럽하고 중동하고 전혀 진짜 무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제가 첫 번째, 원래는 이제 출장 중이어서 프랑스에 있다가 이제 왔는데 오늘 두 번째 만남에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말씀을 나왔는 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리고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아, 이번에 제가 또 불러드릴 노래는 제가 이제 음반을 10집을 내다보는 노래가 45개가 되게 많다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애착하는 노래는 3집 음반 중에 불타는 사랑이 있어요. 이 노래는 여러분들 혹시 꽃바람님 노래 아실까요? 진짜요? 네, 꽃바람님 가수가 조승구 오빠인데 그 오빠가 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노래는 꽃바람의 작곡가신 우리 김영철 선생님께서 곡을 주셨는데 그 노래가 또 사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연은 여러분들 다음 기회에 저를 초대하시면 제가 사연을 소개해드리겠고, 오늘은 불타는 사랑 한번 보내드린 이유는 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라고, 그래서 제목을 불타는 사랑 골라봤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네! 어, 양자 한번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주시고 불타는 사랑 보내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타는 박수!
지금 이진권 가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저 뒤에 때부터
제 빼고. 지네끼리 여기 제 주고 네가 여기 서든가. 내가 그리가. 자 이번 저기 근데 뒤 지금 아까 앵콜 한 번만 더 하면 끝나는 거죠? 아니야. 앵콜. 아 두 번만 할 수 있어요? 노래 예뻐졌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잘생긴 사람은 음악도 좋아해. 네, 잘생긴 못생긴 애도 꼭 음악도 싫어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자만 보여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영자라는 노래 가지고 계신 분 없죠? 저도 사실 이긴 한데 이게 와서 늘 같은 테이블에 아는 사람하고 몇 번 하고 집 가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지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혹시 영자라는 이름 없죠? 광자 있어도 안 들을 거예요. 왜냐? 이름 촌스럽게 생겼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회장님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여기에 오게 한 추자 회장님과 우리 저 김명식 회장님과 추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여자분 혹시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광자. 오케이. 광자잖아. 그래서 광자. 광자. 또 한 사람. 나. 누구 나를 위해서 해줘. 오케이. 소원님. 선호. 선호. 김지현. 이미 늦었어. 저기. 김지현. 지현 씨. 지현. 네 알겠습니다. 지현 씨가 보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무지개 나이 많이 드신 분하고 친구장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늙었나 보다. 나보다 젊은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물어보면 괜찮은데. 자 이번에 영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반말로 때리겠습니다. 그냥 명식이 추자 광자 지현이가 생각 안 날 것 같아. 지현 오케이 가겠습니다. 영자 부부의 박수. 함성과 박수 그걸 안 해도 잊어버려서 내가 미친 새끼가 그걸 잊어버려가 허다가 보니까 김태는 거야 왠지 알았죠? 네. 사랑하는 만큼 좋아하는 만큼 소리를 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 중에 누가 최고 인기가 좋은 양 봅시다. 네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함성을 이름 나오면 명식아 지금 소리 안 지는 사람은 감각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야 늦다는 얘기잖아. 자, 가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인데 2023년도 남은 찌끄리기 진짜 대박 터집니다. 하나님께 사랑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Thank you.
정도의 노래까지 잘하시니 정말 궁금합니다. 그 다음 수영권을 두 번이나 다섯 장씩 후원해 주신 최성조 원흥이. 와! 성령대파에서 성령을 많이 하셨는지 정말 이인이신데 노래는 더 기쁨이십니다.
정광구 화이팅! 김승수 화이팅! 이은주 화이팅!
Thank you.